네, 안녕하십니까. 게임한 스튜디오입니다. 자, 이번엔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용자 설정 게임 한번 들어가보고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맵은 당연히 4개 정도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하나 더 늘었네요. 모드는 3개. 팀 잠금, 팀 당일 즐거, 뭐 뱅가드 활성화됨. 이건 뭐 다 그거죠. 각 캐릭터들이죠. 6개인가? 7개 있는 캐릭터. 그리고 배터리 점수라든지 보모 활성화라든지 이렇게 있고요. 일단 지금 현재가 오브차지니까 오브차지 말고도 터프 한번 보겠습니다. 터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조절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. 딱히 조절이 안 되네요. 일단은 기본적인 그대로 되어 있는데 대신에 이것만 그러니까 단일 직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복수로 한 캐릭터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그 캐릭터는 못하는지 그렇게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딴 것도 마찬가지고요. 이건 조절이 불가능하네요. 일단 마우스는 되는데 마우스 이동해도 일단은 아무리 클릭을 해도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. 일단 뭐 이건 뭐 따로 뭐 초대를 해야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거는 나가고요. 나가는 게 어딨지? 전투 나가기 있네요. 네. 로비스 나가고요. 일단 퀵모드로 해가지고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른 대전. 지금 프레임이 거의 40에서 60 왔다 갔다 하는데 60은 안 되고 거의 50, 55에서 58 정도 유지되는 것 같아요. 60 이상으로는 올라가진 않네요. 이게 프레임을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 매칭이 안 되나? 한국에 사람이 없나? 이게 플레이하는 시간대가 새벽이다 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. 거의 뭐 고급 레스토랑인가? 됐다.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한 명이 더 들어와야 되는구나. 아 보면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있는 쪽이 브레이커즈 쪽인 것 같고 위에 있으신 분이 로우 쪽인 것 같아요. 4대4로 플레이를 하다가 나중에 한 명 더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. 근데 UI는 진짜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. 너무 뭐랄까 되게 너무 싼티나고 폰트도 좀 그렇고 폰트를 전 개인적으로 로브레이커즈만의 폰트를 만들어가지고 좀 더 했다면 좀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. 전 게임 시작을 하네요. 이렇게 보면 프로필도 볼 수 있나 봅니다. 예. 깜짝이야. 블리츠볼이네요. 블리츠볼은 아마 중앙에 있는 볼을 두고 그러니까 아군 기지로 가지고 오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맵 데이터 로딩 중. 삐 소리 들렸는데 왜 들어가지지 않지. 허허 이거 참 되는 거 맞나? 뭐 북미도 아니고 코리아인데. 됐다, 들어가셨네요. 브레이커즈 쪽에서 시작을 하는 거 같네요. 일단 저는 건슬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게 건슬링어가 눌러서 떼는 게 아니구나. 그냥 누르면 바로 쏴지는구나. 와 힘들다.
와, 힘들다.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. 뭐 하지? 그냥 건슬링만 계속 해보고. 빠르지가 않네요. 감도 좀. 감도 한 이쯤은 해야 될 것 같아. Ball dropped. Ally ball. I am the beginning of your end. 와, 킬 못하겠네. 킬을 못 내겠네. 못하는구나. 누구 하나를 해버리면 난 못하네. 저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내 힘들다. 조금 더 늘려볼게요. 이거를 감도를. 감도를 늘려가지고. 아, 와, 잘하시는 분들 많다. 뭔가 타이탄폴은 뭔가 느낌은 왔는데 이건 되게 힘드네요, 진짜. 와, 힘들다. 그 오버워치처럼 그니까 한 직업군을 하면은 다른 직업 다른 사람은 그런 걸 못하니까 좀 더 그게 좀 심한 것 같기도 하고요. 여기 있어야겠다. 우와. 칼 맞았네. 전 저거 넣을 때 되게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, 그냥.
연료가 너무 빨리 떨어지는구나. 이가 왜 안 눌러졌지? 뭔가 플레이하는데 그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플레이하는데 뭔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배틀메딕, 저거넛, 건슬링어, 어쌔신, 타이탄, 인포서. 왜 확인이 안 되지? 레이스. 힘들다. 와 진짜 힘들다. 게임 이런 게임이었나? 띠용. 와 진짜 힘들다 게임이. 한 번밖에 킬 못했나 내가? 와. 아 이 이미지 나온 이미지 이유가 저거였구나. 아. 와 1킬도 못하. 2킬 했네 2킬. 와 진짜 힘들다. 여기서 10킬 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건데. 와 너무 힘들다. 약간 좀 느리네요. 그 뭔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프레임 드랍이 걸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게임 플레이 할 때는 그러진 않은데 일단 캐릭터 교체, 로비 전환 이런 거 할 때 뭐 걸리는 것 같아요. 정말 전리품 상자 획득. 로비로 이동해서 전리품 상자 까고 일단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전투 나가기 한번 전리품 상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착. 아 둘 다 낄 수 있구나. 아 이래서 무기 스킨은 공유구나. 오 생각 잘했다. 그래 일단 이렇게만 두면 될 것 같아요. 네. 오 이건 처음 알았네요. 일단 이렇게 프로필 가시면은 제가 아까 전에 그 스킨 얻었었죠. 이런 식으로 이거 두 개 얻었었죠. 이렇게 하나 장착을 했고 상자 설정에서 어쌔신 쪽에 무조 무기 이거 옐로 카모 하나 장착을 했고요. 이외에 뭐 매버릭 쪽에 발자국 데칼 이거 하나 장착을 했습니다. 무튼 이렇게 첫 플레이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캐릭터 바꿀 때 시간 소모라든지 그리고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걸 장착해가지고 내가 어떤 걸 못하는지 잘 안 나와 있고 확인이 어려웠고 그리고 그러니까 C버튼 눌러가지고 캐릭터 변경할 때 프레임 드랍 그리고 변경하고 나서의 프레임 드랍 그리고 게임 끝나고 나서 로비로 갔을 때 프레임 드랍 그리고 로딩창이라든지 이런 거 나왔을 때 프레임 드랍. 게임 플레이할 땐 지장도 별로 없었는데 그 감도가 내가 생각하는 감도가 아니에요. 감도가 너무 낮아요. 감도가 너무 빳빳하고 부드럽게 되지가 않아가지고 이건 또 어떻게 좀 했으면 좋긴 한데 게임 가서 감도를 제가 좀 더 가운데로 한번 해볼게요. 가운데 10, 10으로 한번 해볼게요. 6이나 3 쓰니까 저한테는 되게 안 맞더라고요. 일단은 첫 플레이는 여기까지입니다. 되게 안 좋은 성적이긴 한데 계속 플레이하면서 나아지길 바라야죠. 수고하셨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이렇게 플레이를 하네요. 좀 무튼 네, 수고하셨습니다.